영향이 들어있으면서, 뭐, 특별하게 하나의 특별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,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현대인들이 그냥 기호식품처럼 이렇게 수시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최고의 음료라고 그래. 근데 이제 한 생각합니다. 가지 궁금한 거는, 우리가 보이차라고 해가지고 시중에도 많이 다니는데, 네. 그 보이차의 그 등급을, 최상 등급은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 등급을 그 구분하는 그런 어떤 뭐 미각이라고 그럴까요? 뭐 예를 들어 안목이 과연 어떻게 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보이차란. 보이차라는 거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. 그래서 뭐 단순하게 등급을 한 가지를 딱 매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이 보이차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맛과 향이에요. 내 입에 향이 좋고 맛있으면은 좋은 차예요. 근데 제일 그 보이차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원료예요, 원료. 보통 사람들이 보이차 하면 그냥 골동품처럼 오래된 거, 시간이 오래되면 무조건 비싸고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좋은 원료로 저 가공을 잘해서 보관을 잘했을 때 오래되었을 때그 시간의 가치가 더해져서 그 가치가 되는 거지. 뭐 이렇게 제대로 원료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시간만 지난다고 이렇게 좋은 보이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무조건 막 돈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좋은 원료로 가공을 잘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은 원료인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보이차 사실은 이렇게 그 말은 풀이잖아요 결국은 그죠? 말은 풀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말이죠. 그렇죠. 우려봐야 하나요? 아니면 그냥 그거는 육안으로도 구분이 될수 있나요? 절대로 육안으로 안 되고 아, 육안 먹어봐야 알아요. 먹어봐야지만 먹어봐야 알고 또 좋은 차를 먹어봐야 그 좋은 차를 분별할 수가 있죠. 그렇겠죠, 그렇겠죠. 그렇지만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차가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차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. 그리고 그나마 시중에 이제 카페에서 파는 이제 차들은 다 이제 질이 좀 떨어지고 또 우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맛있게 우려주지를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맛있는 차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. 사실은 차는 정말 최고 맛있는 차가 좋은 게 맛있기 때문에 이게 기호식품이 됐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좀 아직 우리 일의 현실이 좋고 맛있는 차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차를 그럼 좀 결론은 이곳에 오면 최상의 보이차를 맛볼 수 있다. 하여튼 저는 그러면은 자부합니다. 그 본인의 이야기잖아요. 주변에서 이곳을 찾는 그런 것이 고객이면 고객일 테고 회원이라면 회원일 텐데 많이 계신가요? 그분들이? 많진 않아요.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구나. 좀 홍보도 많이 안 됐고, 또 그냥 몇한번 오신 분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혹시 오시는 모르겠. 분들 중에는 어쨌든 차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곳을 평가하건대 어쨌든 보이차에 있어서는 최고다. 그거는 인정 다들 받고 그렇게 계신단 말이죠. 왜 그걸 객관적으로 다른 데서 먹으면 왜이 맛이 안 나나? 그 정도로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. 그래요. 이곳을 찾으려면 어디로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한번 잠깐 홍보를 해주세요. 이름이 아까 언뜻 보니까 여기는 좀 찾아오기는 되게 힘들어요. 이름이 뭐였죠? 차츰 이름은 예요. 예요. 이름이 특이해요.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? 예요. 특별한 의미는 뭐뭐 예요 없는데, 할때 예요. 그 그런 예예요? 전미사 예요인데 좀 예뻐서. 그래요. 아주 특이해요. 아주.
그래요. 아무튼 우리 그 차를 어쨌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원래 본래 직업은 뭐였어요? 그러니까 본래는 전업주부. 아, 전업주부셨고. 네. 그래요. 그냥 그냥 차를 좋아하는 차를 그냥 몇 년 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. 차를 마신지는 뭐 오래됐고 보이차를 이렇게 푹 빠져 산지는 한 10년? 그러시구나. 그리고 이걸 한지는 네네. 한 7, 8년? 그러시구나. 그래요. 아무튼 그 차집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힐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곳에 오시면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잠깐 한번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. 이런 행운? 네, 뭐 꼭 행운은 아니더라도 이곳에 오셔야지만 이런 어떤 차에 대한 뭔가를 경험하실 수 있다. 뭐 이런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시면. 세계 최고의 보이차를 맛보고 싶으면. 네. 아, 자신 있으신데요? 네, 오호야. 자신 있어요?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. 010. 네. 4718. 네. 2097. 아, 예약하고 오셔야 되는구나. 네. 그죠? 네. 잘 알겠습니다. 아무튼, 뭐,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셨으니까 많은 연락이, 쇄도하리라 믿고, 이곳이 분당의, 구미동이죠? 네. 그러니까 성남 대로변에 있는, 네. 거기서 조금 한 블럭 안으로 들어온 그런 곳인데, 아무튼, 저도 이렇게 우리, 친구,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, 오늘 이렇게 좋은 차,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,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